어떤 그의 식습관에 대해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역대 왕들께서는 기름진 음식 그리고 칼로리가 높은 식품들 또 운동량 부족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동맥경화 같은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조께서는 소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식품 드시고 잡곡밥을 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발한 그런 정책도 펼치실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조의 소식, 저칼로리 식습관은 조선왕의 평균 수명이 47세일 때 무려 83세까지 그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한 최고의 장수 습관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영조의 건강 습관, 소식과 잡곡밥은 장수의 비결. 자, 수고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벽 씨, 이지현 씨, 그리고 김종서 씨. 방송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들어오고 그래서 빨간 저 골룡포라고 그래요. 임금님 옷을 한번 꼭 입고 싶었는데 아이고 에, 입으니까 수염 붙이니까 평소에 이러다가 저걸 다 붙이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기가 그래도, 출중하셨사옵니다. 예. 아니, 예. 괜찮았어요, 연기. 아, 괜찮았어요. 세 번째 건강 인물은 바로 영조입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83을 사셨다고 합니다. 83세를 누리셨고요. 네. 이 최고 장수를 누린 21대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수명을 생각하면 놀라운 거죠. 자, 당시 평민들의 그 평균 수명이 24세고요. 그리고 네?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 네. 근데 영조는 평균 왕들의 수명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83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장수의 비결이 바로 소식과 잡곡을 즐긴 네. 식사 습관 때문에. 자, 오 교수님 이렇게 섞어 먹는 거 또 잡곡이 건강에 어떻게 좋은가요? 현미를 도정을 하면 이제 백미가 되는데요. 그때 두 가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깎여 나가게 되죠. 하나는 씨 눈이고 하나는 껍데기가 없어지게 되는데 씨 눈에는 비타민 B군이 많고 껍데기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은 당질을 연소시킬 적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미나 설탕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B가 고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졸렸고 기운이 없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 현미가 더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고 예. 식이섬유는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당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위험한 분에서 이러한 현미나 잡곡류가 훨씬 더 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사람들이 뭐 소식을 이걸 하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음식을 또 앞에 예. 남겨두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세 가지의 나쁜 식사 습관이 과식, 폭식, 야식이라고 이 비타민에서 규정한 바가 있는데 과식이나 폭식 그것은 필연적으로 과식을 또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인이라 해도 과식을 하게 되면은 혈당이 식후 1시간에 180, 19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청룡열차 같이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슐린의 과잉 분비가 일어나면서 저혈당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극심한 배고픔이 찾아오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또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고 야식의 경우는 먹고 바로 잠이 들면은 소화가 되지 않고 밤새도록 당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부터 나쁜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다 나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식, 폭식, 야식을 피해야 됩니다. 자, 뭐 영조의 건강한 습관, 소식과 잡곡입니다. 이 비만 뭐 예방은 물론이고요. 또 당뇨 예방은 물론이고 동맥경화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고혈압 예방에도 참 좋은 장수의 지름길이라는 거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네 번째 인물입니다. 과연 어떤 건강을 대표하는 인물일지 주제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네 번째 심장 튼튼의 주인공은
연체동물도 울고 갈 놀라운 유연성,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 몸 전체에 살아있는 S라인 곡선, 과연 누구? 안녕하세요, 현영이에요. 반가워요. 골밑아침이 누나 누나의 누나 누나의 누나 누나 누나의 올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비만 예방 홍보대사로 모셔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미인. 과연 현영의 건강 비결은? 머리를 하면서도 기다리면서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현영. 요거 자택자택 앉았을 때 요것만 이렇게 해줘도 팔 밑에 처지는 살 같은 거가 관리가 되게 잘 되지. 많은 여성들이 닮고 싶어하는 몸매의 소유자 그녀의 S라인이 궁금하다. 저 현영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 다리선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렇게 조각 시간 이렇게 뭐 하다 잠깐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이런 시간 있을 때 이거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계실 때나요, 뭐 아무데나 뭐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수업하다가도 이렇게 다리만 하나 들고 있어도 이렇게 운동이 굉장히 많이 돼요. 현영의 건강 비결 바로 틈새 시간을 노려라. 이렇게 이런 책상이나 벽 같은 데 잠깐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몸을 이렇게 지탱하시고요. 한쪽 손은 허리에 올리시고 다리를 앞뒤로 이렇게 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 빼고 툭툭 차주시는 동작만 하셔도요. 이게 하체 운동에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저는 뭐 쉬는 시간이나 차 이동 중 막 이런 시간 이용해가지고 운동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5층 미만의 계단에서는 엘리베이터 절대 사절. 아이고 계단을 다녀야죠. 아 죽겠어요 누나. 맨날 계단만 이용해요. 운동하시느라고 맨날 엘리베이터 안 타시고 맨날 계단만 이용해요. 늦어도 와. 너무 힘들어요. 이 계단이요. 계단을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돈 내고 다니잖아요. 계단은 공짜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타시면 가만히 서 있지만 계단 오락내락 하면은 런닝머신 뛰는 효과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일하러 다닐 때 계단 있으면 헬스장 왔다 생각하고 고기를 이용하시면 이게 운동 정말 많이 돼요. 연예계 운동 전도사로 통하는 현역은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까지 획득한 프로. 평소 운동을 즐기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생활 속 운동을 강조한다는데. 현영 씨가 평상시에 굉장히 자주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뭐 분장을 할 때도 혼자 이렇게 늘어져서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좋게 말하면은 움직임이 바지런하고 좋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산만한 옛 누구예요? 나 이간 대로 원하십니다. 현영의 상세 운동에 조혜련도 동참하고. 야, 이래서 현영이 이렇게 건강하구나. 이쁜 다리로. 또 근육반 상도받고. 그러다가 스트레칭을.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까지. 자, 이런 어떤 라인들. 짧은 S라인. 소문자도 있는 거죠. 소문자 S라인. 소문자 S라인.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초합형 유산소 운동 줄넘기. 체지방을 쏙 빼내어 몸매는 탄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심장 근육은 튼튼. 이것이 바로 현영의 건강 비결. 저는요 줄넘기나 아니면 제 안무 연습을 하면서 유산소 쪽 운동을 하면서 땀을 쫙 빼면서 운동량을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이 몸매를 다듬는 조각 같은 몸매를 만드는 그런 동작들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냥